가서 아버지 생각 많이 했지 않았을까요? 당연하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방식을 해보려고 하는 것 적절합니까? 아니, 적절 부적절 떠나서 우리 경제적 이익이 되면 뭐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다만 이제 70년대 눈부신 성취의 역사, 그 예. 성공의 방정식이 오늘날에도 유효한가라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예. 중동에서 뭐 스마트 원전을 수출하고 우리 또 경제인단 사절단을 가지고 와서 우리 그 기기에 도움이 된다면 그거야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70년대 미지의 땅 중동이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를 줬듯이 예. 지금도 향후도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달라졌죠. 달라졌기 예. 때문에 대통령의 중동 순방의 성과가 폄하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 당시 성공의 방정식이 오늘날 그대로 유효하다. 이건 좀 많이 나간 얘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예. 변호사님, 이 정주영 회장과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이 영웅이었다. 위대한 성과를 만들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야 되겠죠. 일억 우리가 보는적 자본이 없던 시절에 예. 예. 그 박정희 대통령은 마치 영국 같으면 그 엘리자베스 1세 시절과 비슷했어요. 예. 그때 그 필리핀 1세가 그 집권한 스페인에 비해서 영국은 아주 후진 국가였거든요. 예. 이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게 그 차관을 요구했을 때 마르코스가 아주 냉정하게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런 비화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예컨대 소양강댐을 만들 때 저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냐 고민을 할때 정주영 회장이 사립댐을 만들자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예. 이제 그게 성공을 하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신뢰를 하게 되죠. 두 분이 궁합이 잘 예, 맞았네요. 그 전에 예. 이미 정주영 회장은 그, 저 거북선 나오고, 저 거북선 가지고 가가지고 배 만들겠다고 돈 이런 빌려가지고. 그좀 손해를 보더라도 예. 국가에 대한 어떤 관급공사는 신뢰를 지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아. 그 이제 현대건설이 그 정부의 그 신뢰를 받고 성공가도를 달리게 된 아주 근본적인 이유죠. 예. 청송대를 만들고 엄청난 직자를 보고도 그걸 완공을 했거든요. 예. 그 이후로 그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뒤에 이어져서 전두환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은 신뢰관계에 있었다고 봐도 무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박정희, 정주영 두 분이 어떤 얘기들을 과거에 위기 때 중동에서 했는지 저희가 그때 대화 내용이 기록은 있는데 음성은 없어서 제가 재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부분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중동에서 달러를 벌어들일 좋은 기회가 왔는데 우리 관리들을 보내 알아보라고 했더니 너무 덥고 물이 없어서 일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달러가 남아도는 중동에서 우리에게 건설 의사를 타진해 왔는데 아무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사장도 안 된다고 하면 나도 포기하겠소. 제가 오늘 당장 중동으로 떠나 알아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성우분을 써서 재구성을 했는데, 뭐,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예. 지금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뿐 아니라 문민정부 들어와서 임기가 5년짜리 대통령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나같이 이제 박 대통령과 경쟁을 하려고 한건 사실입니다. 아, 그게 박정희 대통령과 경쟁을 하려고 했다? 그게 문민정부의 실패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예. 마음속으로는 다 똑같이 박정희처럼 나도 업적을 쌓고 역사책에 이름을 올리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 다르겠죠. 따님이니까. 예. 따님이니까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받고 싶고 다시 아버지 시대처럼 하면 된다 하는 어떤 의지를 불태우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런 그 여군주 같은 그런 예. 위치에 올라서고 싶은데 그랬는지 저는 무역의 날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도 무역 5강에 예. 들어가겠다. 그 목표를 자기 임기 뒤인 2020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무역 2조 달러, 그 2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2조 달러 시대가, 그렇죠. 2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 2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 그럴 정도의 자기 임기 뒤의 비전을 제시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도 그 역시 그 국가의 어떤 큰 예. 업적을 남기는 예. 그런 욕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제조업 시대는 아니고 제조업만이 아니라 이제는 시스템을 수출을 하고 근데 우리 전자정부 시스템 같은 거 예, 수출을 그렇습니다. 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수출을 해야 되고 뭐 한다 이런 걸 강조를 했거든요. 예. 또 문화 콘텐츠도 강조를 했고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 중동에 가서 이제 당장
그 14개 MOU를 사우디와 체결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소형 그 원전 시스템입니다. 아, 그때랑은 과거 건설하고는 다른 얘기. 예, 그걸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소형 원자력 그 발전소는 10만 킬로와트를 생산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미국도 지금 예. 한 우리보다 한 5년 뒤쳐져 있다고. 오, 하는데. 성과 낸 얘기는 조금 예. 이따가 좀 해보시고요.